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나왔다? 주역의 괴상 속에서 나온 거죠. 철저하게 주역의 괴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글자가 뭐냐면 철학입니다. 글자 자체가 이미 철학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왜? 선 하나가 양이요, 작은 것은 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천지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뜻글자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기본 원리, 음양의 원리가 되겠죠. 음양의 이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음양의 이 기운으로 인해서 땅에서 나오는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바로 오행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기록한 글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의 70%, 80%가 거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자기 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그 미국 우선적 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미국식으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말에 웬만하면 영어 같다 써.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말 자체가 얼마나 혼동으로 되어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자, 여러분들 자, 61쪽 한번 아, 여러분들 책에 87쪽. 거기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그 번호 쭉본것 중에 하나 그 일곱 번째 보면은 어떤 한 이거 누가 썼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명한 영어 전문 강사 조하유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 어떤 한 신문사에서 어느 기자 직책을 한번 보세요. 내셔널 부 데스크. 이거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쓰는 거 있나요? 내셔널 부 데스크.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뭐 하냐? 그 뒤에 한번 가볼까요? 아, 그 밑에 보면은 저기 뭐야. 그 신문마다 자기네들 그 표제어를 하나씩 쓰는데 거기에 이제 소제목들 그 소주제를 하나 쓰죠. 스마트 컨슈머. 제목이 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크레세도 등서 600억 원. 이거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 중앙일보죠. 그 다음에 배명복에 뭐, 퍼스펙티브. 글로벌 뷰. 뭐, 준비된 리더만 누릴 수 있어. 리더. 지도자 뭐 어디 동티가 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뭐, 김동욱은 프로 오지라퍼. 이거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그냥 골치 아프게, 그죠? 그다음 오지랖이라고 하는 저 속어까지 써가면서 이런 식의 그 말들이 남분분하게 횡행하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 언어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니까 확 철학을 세울 수가 없는 경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른바 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교수분들의 이 문제부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아 보는지 봅시다. 그 원래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책 76쪽 맨 앞에 그죠?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이거는 가끔 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뭐라냐면 그 고대 그 김원종 교수가 한문학과 교수입니다. 이 참을 내자 인내 내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자, 그대로 읽어보면서 우리 따집시다. 이가 수염을 나타내고, 이거 밑에 이렇게 나오니까 수염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이글 쓰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쓰는지 한번 봅시다. 수염을 나타내고, 옆에 있는 초는 또와 같이 쓰였기 때문에, 뭐라고 썼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길 때 아파도 참는 것이라. 이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수염은 할아버지 맞나요? 돼요, 그래. 할아버지 맞나요, 수염이? 요즘에 할아버지 수염 있어요? 요즘 다 깎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 문장만 보면은 수염은 할아버지가 나는가 보다. 할아버지는 수염을 기르는가 보다. 이거 이 생각부터 먼저 갖게 만듭니다. 그죠? 옛날에는 나이 20대도 다안 자르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라, 불감이상이라, 효지시하라 그래서, 애초에 나오는 것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누구나 다 수염이 있는데, 이거, 이말 자체도 이미 틀렸죠. 어떻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데서 아이야, 아이야 찾는다.
자, 우리는 이미 공부했었죠? 3단 짜라. 그래서 우리가 시를 짜는데 나오는 데서 쓴 것이다라고. 이건 이미 아니까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또 정민 교수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국어국문학과 교수입니다. 한문에 대한 이해에서 이분 뭐시 설명하느라고 시로 인해서 대단히 유명해졌는데, 한자가 매우 과학적인 언어라면서, 그럼 본인이 매우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 쓴 글들을 봅시다. 자, 해의 모습을 그렸으며 가운데 획은 해의 충만한 기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왜? 양이니까. 그죠?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태양의 흑점을 상징한다. 하, 끝내줍니다. 태양의 흑점을 어떻게 볼까 옛날 사람들이. 그다음 우리가 요즘에 흑점 볼 어떻게 봐줘요? 흑점이 못 봅니다. 그죠? 눈부셔서 저 유리에다가 까만 그을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태양 동그란 모습은 보여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또한 태양을 다른 말로 금오 또는 양오라고 하며, 왜 금오 양오는 뭐예요? 누렇게 빛난다는 오는 뭐예요? 까마귀요죠. 그럼 태양을 왜 금오라고 그랬을까 옛날 사람들이? 끝까지 그 다음까지 읽어봅시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 속에 세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나요, 여러분? 이게 자 옛날 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자, 금 무슨 색깔이에요? 누런색이죠. 금 가운데 대표적 색깔들은 많아요. 그죠? 오색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의 대표적인 색은 선생님 오방으로 표현하면 금은 백색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앙 토로 표현하면 금 가운데에서 누런색을 제일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태양은 하얗거나 누렇거나 대체로 이렇게 서양될 겁니다. 까마귀는 뭐예요? 왜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천자, 여긴 천자문 공부하신 분도 있고, 천자문만 제대로 공부해도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자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지, 현황, 천현, 지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럼 금오 그러면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치는 태양은 그죠? 태양은 누렇거나 하얗거나 환하게 빛난다 이런 뜻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현묘함을 나타내는 거죠. 가물가물거리다라는. 그죠? 천지현황의 천현을 뜻합니다. 삼조고는 뭐예요? 그럼 태양에다가 옛날 사람들, 우리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황하문명권에서는 그 옛날부터 고려시대뿐이 아니라 삼조고 그림을 그리죠? 발가락 세개 그린 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삼이 뭐예요, 삼이? 태양수 삼이죠? 그죠? 삼이죠? 우리가 일은 너나 다 갖고 있으니까 하늘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 뭘로 상징해요? 셋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조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역시, 천현인데 그중에서 태양수 3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삼천양지에서 태양수를 3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달 그릴 때 어떻게 하던가요? 달은 토끼죠. 토끼니까 토끼 다리가 몇 개예요, 걔는. 굳이 다리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토끼 다리 네 개입니다. 네 개고 더군다나 얘는 또 방아찧 나고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양지에서 둘둘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옛사람들의 신화 속에는 전부 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됐죠? 그래서 과학적이라 그러면서 본인 정말 설명은 나중에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생뚱맞은 저 그리스 신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카로스가 그저 해를 동경한 나머지 이거 뭐 워낙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태양 가까이까지 갔다가 떨어졌다.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죠. 관계없는데요. 갖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에 대한 경고이다. 이거는 서구적 개념은 자 인간이 산하고 그 신하고 같이 독립을 되고 싶어서 계속 신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내용이고, 이 농경사회 내용하고는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다르게 분리해서 표현해죠. 그다음에 또한 월은 뭐의 모습이다? 월은 뭐라 그랬어요? 월자는 초생달의 모습이라 그랬죠. 초생달의 모습이 되고. 그는 음의 정화라 그랬고, 해라고 하는 것은 허신이 설문해져서 양의 정화라. 최소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가장 고전적인, 그죠?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설문해저나
강의 자전 등등을 인용해서 이렇게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되죠. 마치 그냥 그림 보듯이 내 멋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더라. 더더욱이. 자, 오행을 설명하면서 목은 나무의 모습을. 여러분 같으면 목 뭐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목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목은 나무 줄기와 가지의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죠. 화는? 불은? 그냥 불의 모습이에요. 불이 타오르는 모습. 그죠?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작은 물들이 모여서, 그죠? 큰 물을 이루면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정확한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톤은? 톤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나마 나머지는 근데 톤은 뭐라 그랬어요? 뭐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높이 쌓은 흙의 모습. 그럼 단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아예 이거는 개념 자체가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은 양이요 땅은 뭐예요? 음이라 그랬고 음을 이거 두 개로 땅은 두텁다라고 하는 두터운 땅의 모습을 표현했죠. 거기다 양기운을 받아서 속에 있는 씨앗이 다시 쌓터 나오는 이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나마 제가 세 번째 그 우리 이현영 박사 그나마 이렇게 해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표기한 거 처음에는 제가 좀 뭐라고 그랬는데 그냥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그죠? 나 정말 모른다. 드러내놓고 표현했죠.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문명론에 그 동서남북 표기가 있는데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한자는 동북이고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노스이스트에서 북동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즈를 어떻게 한다? 북서항공 하지 않고 우리 번역은 어떻게 쓰나? 서북항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이쪽 번역할 때 우리 방식으로 번역이 이거 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석은 남북을 동시에 가리키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지남철이나 지남거라, 지남거라고 했는데 또 지남차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남거라 했고 그런데 그러나 근대가 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북쪽이 지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석의 방향도 북쪽을 가리키는 서양의 표식을 따르고 있다.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외무성에서는 북동아시아과지만 국토교통성에서는 어떻게 한다? 동북신간센이라고 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문화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유식하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도 보면 이거 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참말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나 당신 때문에 도대체 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왔는데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저 내용들은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이미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황하문명권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경문화와 뭐예요 유목문화의 기본적인 근본적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혼동돼 있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쓰니까 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왔다. 그러면 정말 미칠 일입니다. 그죠? 내가 원래가 이미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차 얘기했지만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항상 햇빛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해, 밝은 해. 남향입니다. 남향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자, 이쪽이 북쪽이 되고, 다시 한번 훈련해 볼까요? 얼른 답하는지 못하는지. 자,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요 방식이 되고, 쟤네들은 주로 유목민족은 장사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중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태양이 남중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뭐가 되나요? 남쪽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나요?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은 방향인데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식으로 여기 뭐예요? 남산 사람 빨리 손들어. 사람이 우리는 항상 해 뜨고 뭐예요? 해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쉬고 이겁니다. 유목민족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죠? 어두워지더라도 항상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방향이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여기는 뭐가 된다? 북동. 여기는 북서. 여기는 서남. 여기는 남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동, 남서. 이걸 기준이죠. 우리는 항상 이걸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서부. 여기는? 동북. 됐죠? 북동은, 뭐, 요새는 뭐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 이제 공자가 우리 논어에 나오죠. 62순이라 그랬죠? 이 62치죠? 60갑자죠? 60갑자의 이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쭉 알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된다? 귀가 순해진다. 쟤는, 저기 뭐야, 서구문명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아, 여기는 원래 토종인가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 잘하면, 역시 우리가 동북간방에 놓은 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동북방에 뭐 어쩌고저쩌고 표현됩니다. 그럼 애초에 저거 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미 토종적인 말을 쓴 거죠. 그죠? 토종적인 말. 그래서 이렇게 말 들어보고, 저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쓴 게 아니라 보고 이제 알아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동북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옛날 뭐 양쪽 쓰는 말이니까. 자, 우리가 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 해마다 어디냐면은 불암산에서 해맞이를 합니다. 그죠? 아시나요? 해맞이를 하니까 해맞이를 한다 그러면은 북동이라는 말보다 뭐가 더 정확하겠어요? 동북이라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겠죠. 우리가 또 그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는 동북방이고, 그죠? 이 한반도는 동북방이고,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에서 볼 때 노원구는 동북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북방 하던 게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마침 또 해맞이 한다니까 북동보다 동북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멋있게 보이겠죠. 정확한 뜻일 테고.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 입에 젖어 자연스럽게 동북이라라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라 하더라도 번역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서북항공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나 모른다 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르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렇게 쓰면은 유식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도 저 그 언론사 이쪽에서 쓰이는 그 무분별한 그 외래어들은 이거는 두루두루 그야말로 정체성 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족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언어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뭐 세계가 다 하나의 그저 동포인데요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화는 강자한테 약자가 다 먹혀 들어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굴종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똑똑한 몇 사람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텐데요. 나머지는 참 어렵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일단은 갖고 상대방 문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추하고 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누차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왜 공부하느냐라는 것인데요. 한자라고 하는 것과 한자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기초 개념들이 정확하게 딱 잡히면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 거를 가지고 상대방 것을 표현하고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외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페인에 어디 가신대요 여러분들? 스페인에 어디를 가죠? 걸으러 제가 요새 돈 산티아고 순례길 요새는 참 돈들 많으니까 걷겠다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요. 죽어라 고생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거기 안 가면 무슨 뭐 이거 뭐에 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 좋더라 그래요. 우리나라 해안도로 따라 기가 막히게 저기 어디냐 특히 저 이집트란다 저기 어디죠? 그 해안가 유명한 데가 또 하나 어디죠? 아니 우리나라 말고 저 유럽에 가면은 그리스 말고 이탈리아인가요? 그 무슨 항구? 하도 그렇게 저도 다 잊어버리네. 산토리니 또 뭐 이런 데 있죠. 바다가 잔잔하고 뭐 아름답다 하는데. 나폴리 항구 맞아 나폴리 항구 나폴리 항구 가서 제가 딱 하나 본 건 저거예요. 야 걔네들은 해안가에 있는 우리 그 이거 산발이 그 뭐죠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야 걔네는 그것도 대리석이더라. 저는 그거 보고서 제일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리석 문화죠.
우리가 보면 다 대리석 문화 되게 부러워해요. 마치 없는 걸뭐 하듯. 우리는 대리석 문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특산물, 우리 산물이 아니죠. 우리는 화강암 문화예요. 그거 저기 뭐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쟤네들은 저게 많으니까 해안가에 방파제용으로도 그걸 쓰는구나 하고. 갔다가 와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제과엔 그 서천인데, 서천 그쪽에 그 바다가 보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지극히 고요하고, 저 바깥쪽으로는 또 섬들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고요하면서 기가 막힌 바닷가인데, 걔네들은 나포리 항구라 하더라도 걔네들 생선 먹어요, 못 먹어요? 지중해 가면은 더 멋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고기들 먹어요, 못 먹어요? 고기들 안 잡숴 보셨구만. 거기 먹을 수 있는 고기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저 고기 생 우리 같으면은 지중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횟감 팔고 있을 거예요. 딴 데서 뛰어다가도 우리는 그 한대 그죠? 난류성하고 이게 한류성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생선들 거의 다 먹어요. 근데 걔네들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잘안 먹죠. 그래서 잘안 먹고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그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그런 그 토양의 문제 등등을 같이 보면서 아,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지 말고, 아, 우리는 이런 이런 문화를 발전시켰구나. 쟤네들은 저런저런 문명을 발전시켰구나. 이렇게 그 차별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 정거치고, 그다음에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아, 우리 거는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하니까 나는 뭐지 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 하러들 오신 건데, 그죠?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서구 그러면은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계몽주의, 그래서 거의 인간을, 그죠? 인간을 거의 해방시킨 철학,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구 거였어요? 전부 다 우리 거였습니다. 서구의 그 계몽주의에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이런 책은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 될 겁니다. 그, 황태현 박사, 황태현 박사가 그쓴그 글인데요. 이분은 그 동국대 교수죠. 저기 뭐야, 그 독일 유학파고, 독일 유학 가서 어쨌든 독일, 서구 철학이다 그러면 독일 해계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해겔 같은 경우도 자,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주역이나 이런 쪽에 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분이 가서 이제 독일 철학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주역 공부까지 조금 하시고 난 뒤에, 아, 쟤네들의 그 계몽주의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동양에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자와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자, 서구, 뭐, 서구의 그 근대 문명의 발상은 전부 다가 바로 동양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도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 견문록으로 인해서 이 동양 사회가 서구로 알려졌죠. 물론 이전부터 쭉 계속 알려집니다. 뭘로 알려지냐면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 문명이라는 게 대단히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애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뭐 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일단 기독교 전파 목적이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기독교 전파는 제껴두고 뭐 했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을 갖다 번역해서 알리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서양의 그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은 그세 번째 거기 노트르담 대학의 뭐 라이오넬 젠슨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중국 경전 첫 번역집이 유럽에 출현된 순간부터 공자 철학은 유럽 대륙의 식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색의 불꽃을 지피는 번갯불 지팡이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구에서 일부 이걸 통해서 뭐예요? 막스 레닌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그몇 페이지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서구 문명 받아들이기 바빴죠. 그런데 막스 레닌의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미 공부를 해봤지만은 바로 유학에 나오는 정전법이죠. 정전법 체계에서 바로 나온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 서구 철학을 주로 받아들이다가 이게 서구의 그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 토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나마, 그죠? 뒤늦게나마 이제 공자문헌 세우고, 그다음에 공산당 간부들 교육하는데 이 유학 경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한반도 땅에서 한국 사회가 제대로 자기 서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자, 우리가 미국을 알아야 하듯이 중국 역시 새롭게 다시 우리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요즘에는 또 한글 유행이다 그래서 이제 논어 같은 경우도 한글 논어 뭐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한글 논어 그거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곧 밑에도 나왔지만 정치 그러면은 정치 정자 해놓고서 5편이나 강의 자전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정은 정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발음이라 해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정치는 정이라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논어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논어에서 공자가, 개강자가 물어봤을 때 정사가 뭡니까? 라고 할때 정은 정야라. 너부터 바르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이라라고 할때 사전 개념은 사전은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예전에 두루두루 널리 읽히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이치를 담고 있는 경전 속에서 찾아내서 단어 풀이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전을 전 세계 최고의 사전이라고 하는 건뭐저 영어 사전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 사전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 국어 사전은 국어 사전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국어 사전을 쓰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쭉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단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어느 책에서 이 뜻이 어떻게 쓰였다, 어떻게 쓰였다, 실체적인 원문을 쭉 써야 됩니다. 강의 자전 같은 게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 이를테면 논어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를테면 서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각자 각자 쓰임새가 다른 것들 전부 다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게 전혀 안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제껴놓고 우리가 그 경전을 보거나 그럴 땐 거의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 뜻글자라라고 하는 것은 뭘 담고 있느냐면은 그 이치를 두루, 그러니까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담고 있죠. 공자가 이를테면은 그 군자와 소인 이렇게 표현할 때 소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인은 생녀. 내가 뭐, 생녀의 내임녀라. 생녀의 내임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자, 이거 생녀. 글자는 다 알죠? 공자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색. 기본적인 빛생, 낮빛이죠? 낮빛은 여. 여하다. 여만큼 또 복잡한 말, 다 많이 쓰이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임. 이건 들깨 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들깨는 속이 이렇게 부들부들하죠? 유들유들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자에 대해서 그냥 그저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위태롭다. 낮빛은 위태롭고, 그 다음에 속은 그 물렁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소인, 이때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히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죠? 대단히 그 후한무치한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때 낯빛은 어때요? 그 무서워가지고 보통 사람들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낯빛은 사나우면서 그 다음에 속은 어떻게 된다? 속이 이 사람들이 물렁거려요? 부드러워요? 아니면 유해요? 속으로는 그 다음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가요? 이제 부드럽다 나중에 하면 이제 겁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럼 들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다 뜻글자라는 거 우리가 그냥 소리 글자를 저건 들깨야 들깨야 하는데 그 사물의 속성도 알아야 돼요. 들깨는 어떤 거예요? 요새는 들깨 모르죠. 도회지 사람들한테 들깨가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그거 생쌈으로도 먹고요. 들깨 장아찌로 해도 먹고요. 그
그다음에 들기름은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마루 닦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근데 들깨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농부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농사 지은 사람 들깨가 뭡니까? 우리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되죠. 들깨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도대체 제가 이거 해석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마침 그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죠. 그 논어에다는 썼는데 아 이분들이 그 들깨 아 들깨 골치 아파요 그래요. 머리 아프다. 그 옛날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다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콩 같은 거 심잖아요. 밭 같은 콩 심으면은 항상 옛날에는 그소 꼴먹이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지나서 저 야산 쪽에다 이렇게 매놔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지나갈 때 얘네들이 자꾸 뭐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콩 심어놓으면, 야, 저거 얼마나 먹을 거 기가 막히게 좋아. 여기로 간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지 못하게 여기다가 뭘 심느냐. 밭두렁에다가 들깨를 심는답니다. 들깨는 냄새가 아주 지독해가지고 얘들이 고개 다 돌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게 들깨다 그러면 이때는 고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 고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뜻글자의 의미입니다. 이거 모르고 이걸 가지고 멋대로 의역해 놓는다. 그거 뜻 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공자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그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표현해 놓고 그냥 한글로만 쓴걸 가지고 본다. 정확하게 뜻도 전달 안 되고 잘못 번역된 걸 우리가 그대로 잘못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또 그걸 인용해서 또딴 데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원래 공자가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어떻게 돼요? 멀리 멀리 멀어집니다. 원래 본뜻하고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다 알지만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때 논어에서 맨첫 번째 장이 나오는 게 학이죠. 배워라 그랬습니다. 배워라 그랬는데 학이 시습 이렇게 표현했죠. 학이 시습지면 분력 열화 누가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활 그랬어요. 주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냥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니까 애들 책상에다 하나 딱 붙여고 영어.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우죠. 그죠? 그게 학위 시습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뜻글자라고 하는 뜻글자는 자체가 뭐예요? 동사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뭘 공부해야 돼요? 배워라 하는 게 배운다. 뭘 배워라라는 내용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모르면은 배워 공부 하나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학위 시습점 분력 열로와 백날 공부해도 그냥 제자리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죠. 다 들어 있죠. 그럼 내가 배웠다 그러면은 날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친 사람은 뭘 가르치는지 봅시다. 교우 그랬어요. 교학상장 했듯이 뭘 가르쳤어요? 그러면 자 이게 뜻글자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는지 그래서 영어 가르쳐도 교사요, 수학 가르쳐도 교사요, 한문 가르친다 제일 천지구력이죠 요새는. 그냥 서당 문장 아유 그거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친다라고 할때 교우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저거는 위정자가 하는 거죠. 원래는 그 군주가 하는 게 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치, 정치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뭐예요? 교화가 되는 거죠. 자, 법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건 낮은 하류의, 낮은 단계가 되고 최고도의 단계가 바로 교화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위정자가 하는 것인데. 그럼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글자를 보면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죠. 공통분모만 찾아내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뭘 가리켰느냐? 공통분모 이거 있죠. 이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 글자를 다 섞어 놨더니 뭐예요? 효가 되는 거죠. 효가 뭐냐 이 소리예요. 효. 효 그러면 또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저기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효죠. 효는 저기 영어로는 그대로 바로 번역이 안 되죠. 저 유목민 사회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자 효입니다. 그러면 자식이죠, 사람이죠. 자라고 할때 자가 뭐예요? 여기죠. 자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죠? 자예요. 그럼 자식 이거 사람한테 자식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와 그죠 둘이 만나서 새로운 나를 하나 낳은 거죠. 그게 자식이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양이 회복된다 그래서 마치고 시작한다 이 뜻이 되잖아요. 그죠? 자식입니다. 어쨌든 부모가 낳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뭘 배운, 요거부터 배워야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효. 이게 뭐예요? 예자죠? 뭘 사귄 거예요? 사겼다. 우리가 흔히 사겼다 그랬습니다. 자, 지사문자로는 지사문으로는 사겼다가 되고 상형문으로는 뭐예요? 가위 모양이니까 가위예라고도 해요. 그죠? 가위예자. 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귄 거예요? 사귀려면 만나야죠. 뜻글자는 글자 속에 그대로 있으면 만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만난다. 어디서 만났어요? 가운데에서. 속에서 몰래, 그죠? 저 속에서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방이 딱 보는 데서 사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사귀어서 뭐를 했어요? 만물을 다 냈죠. 그 만물도 일정 때가 되면 사귀는 거죠. 그때 사귀면서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본받느냐? 천지자인 이치를 그대로 본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쓰면 효죠. 이 효자는 뭐예요?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받을 효자. 사귈 교자죠. 누가 누구하고 사귄 거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 그냥 사귄다. 이전에는 그냥 사귈 교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써서 외워야 되죠. 지금은 누가 사귀는지 알죠? 이건 누구예요? 땅. 하나, 둘. 아까 땅은 삼천 양지 하니까, 그죠? 땅이죠? 땅이 누구하고 사귄 거예요? 속에 얘가 있겠죠? 둘이 사귄 건 지천 택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다 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죠? 다 나오는 때가 언제더라? 봄이더라. 이렇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물이 필요하더라. 그 지천 택계가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자, 물을 근원으로 해서 나오더라. 조금 더 하면 겨울하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되잖아요. 그죠? 요 이치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라고 할때 배우는 건 목적어 있죠? 뭘 배운다? 좀더 정확하게. 그냥 효하지 말고. 그죠? 요거 배우는 거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부터 배우죠? 어린 자식이. 그죠? 자식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는 게 뭐예요? 요거부터 배우는 거죠. 바로 뒤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죠? 두 부모님이 사랑으로 사귀어서 나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서 어떻게 사랑으로 길러주시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 따르게 되고. 부모님 순종하고 따르는 게 뭐예요? 그게 효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보니까 천지자연의 이치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목적어, 그 다음에 주체자 다 들어가 있죠. 배운다라고 하는 속에서 누가 배운다? 자식이 뭐를 일륜지 도와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뜻글자예요. 이걸 모르고 뭘 배웠니 물어보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렵기만 하고요. 뭐 국어 배웠니 뭘 배웠니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일륜의 법도가 되는 거죠. 일륜의 법도가 되고 천지자연의 이치가 되니까 그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곧 바로 뭐다? 철학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밝아지는 게 철학이죠. 자, 우리가 그 홍범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홍범에서 오행부터 공부를 하죠. 일활 오행이요, 그랬습니다. 오행이라라고 할 때, 자,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목화토금소가 아니라 수하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이 다 자라면은 그 다음에 단단하게 연글고, 그죠? 연글고. 이것이 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성질,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 맛까지, 그죠? 오행의 성질과 맛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이제 서경 같은 경우는 고도의 학문이니까,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뭘 가지고 공부하라? 네 몸뚱아리 가지고 공부하라 이 소리. 몸뚱아리는 뒀다 뭐할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활 뭐예요? 오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 오사가 있더라. 자, 네가 일을 하려면 네가 섬겨서, 그죠? 섬겨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몸에 있는 몸뚱아리로도 해야 되고, 그죠? 몸뚱아리 어떻게 알아? 제발 좀 공수나라 이 소리죠. 물이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아래로 그냥 흘러요. 윤화하면서, 적시면서. 그죠? 두루두루 사람들을 촉촉하게 윤택하면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너 군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 위에 앉아서 뻐기지 말고
내려와서 백성들 그저 윤택한, 그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저 공순하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뭐 이게 뭐예요? 몸뚱아리 넣었다 뭐 할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먼저 몸뚱아리로 실천을 하고 그래야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말한다라고 하는 건 따르게 하는 거죠. 말은 종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종 따르기 때문에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모원이에요.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러려면 이게 잘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 항상 잘 봐야죠. 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은 떴다 뭐 할래? 잘 보라 이 소리예요. 보려면 어떻게 본다? 밝게 보라 그랬죠. 밝게 잘 봐야 우리가 분명하게 끊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철학도 어느 날 우리한테 개똥철학이라고 해서 서구학문 들어오면서 이 체계가 안 갖춰지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도대체 서구철학 한참 하다 보면 그래서 한참이 아니라 철학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철학적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 거죠. 눈은 떴다 뭐 할 거냐 이 소리예요. 그죠? 밝게 잘 보고 그래야 정확히 잘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하기 기가 막히게 좋은 글자가 바로 뭐다? 한자라라는 겁니다. 한자 자체 이미 철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들어라라는 거죠. 청.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그냥 귀밝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귀밝게 잘 들어. 여러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다? 천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모의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귀가 있어. 귀는 이런 데서 먹으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중심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소리 하면은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이 소리 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저 이현영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그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써먹을 말을 많이 배우네.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생각이죠. 마음이 있잖아. 너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가운데 똑바로 생각하라 이 소리에 살아. 자는 치우치지 말고 슬기롭게 하라 그랬죠? 슬기롭게 생각하고 자 슬기롭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성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무슨 생각하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장 중심 생각을 잘 세워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야 경복궁을 가서 사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두루두루 치우치지 않고 그죠? 치우치지 않은 왕도 탕탕 왕도 평평의 정치를 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글자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봐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 훈련도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이 가리키는 선생들이 그냥 멋대로 이 연령 비연령 방식으로 해서 갖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 나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가 아니라 이 정도 공부해놨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궁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궁리하는데 공자가 그 표현을 했었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학.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학이 무조건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달달달달 외우는 게 학이에요? 아니죠. 학이라 그러면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라고 하는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에 맞는지 맞는지 다시 표현해서 대단히 과학적인 사고인지 아닌지죠. 자연과학이죠. 지극히 과학이고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불화 배우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만 하다. 왜냐하면 배운 걸 이걸 가지고서는 두루두루 패야 되죠. 배우긴 했어요. 아 이거 보니까 효라 배우고 그럼 과연 나는 부모님한테 효를 했는지 한 단계 나와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했는지 쭉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소리예요? 그거 배우나 마나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은 실천이 전제가 되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경전 속에서 같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증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